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디퓨저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 요즘에 사려면 엄청 비싸신 거 알죠? 집에서 아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짜잔! 디퓨저 재료입니다. 이거는 왓스톱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총 다 해서 10,000원 안쪽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한 4, 5번 만들 수 있는 재료인데 좀 많아 보이시죠? 그렇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디퓨저 베이스입니다. 이게 500ml예요. 500ml인데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엄청 싼 거죠. 자, 두 번째 향이에요. 저는 레몬 라벤더 향을 준비했어요. 이유는 요즘에 벌레가 많잖아요. 여름이어서 이게 벌레들이 좀 싫어하는 향이래요. 자, 그 다음은 병, 담아줄 병. 병은 싸게는 1,500원, 2,000원 뭐 이런 거부터 종류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집에 있는 화병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고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발향 스틱입니다. 이렇게 한 묶음에 1,500원?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0원, 1,500원 정도. 그리고 난 좀 더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꽃이 달려있는 발향 스틱도 있어요. 이것도 한 1,000원, 1,500원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숫자는 되게 적어요. 한 5송이. 한 10개 들어있으면. 그리고 이제 디퓨저 용기를 꾸며줄 스티커하고 리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병을 먼저 꾸며볼게요. 시중에 파는 것들 보시면 뭐 리본이 달려있거나 스티커가 달려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호리호리한 아이와 약간 동그란 애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호리호리한 아이는 이렇게 끈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밋밋한 거 구매하셔서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이셔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병 자체에 무늬가 있는 게 좋아서 이런 걸 골라봤어요. 짠! 이렇게 리본만 묶어주셔도 좀 있어 보이게끔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스티커. 이렇게 그냥 핑크 색깔 장미가 있는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깔끔한 컨셉으로. 짠! 투명했던 병이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병을 준비해 주시고 이제 섞어 볼 건데요. 보통 디퓨저 베이스는 7 혹은 8, 그리고 이 향은 3 혹은 2 비율로 넣는데요. 그러니까 8대 2 혹은 7대 3. 저희는 8대 2 정도로 해볼게요. 향이 너무 세니까 디퓨저 베이스 8, 향 2 이렇게 한번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계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향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디퓨저 베이스를 80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이 100이 되겠죠? 잘 섞어줄게요. 잘 섞어준 다음에 이제 향을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향을 부어주시고요. 뭐 이렇게 색소를 부어서 색을 만드는 분도 계셨어요. 저희는 색소는 따로 안 달게요. 그 다음에 발향 스틱을 꽂아주시는데요. 발향 스틱은 이제 꽂는 수에 따라서 이제 향이 더 많이 나고 안 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만 꽂아주고요. 각자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두 개를 꽂아주도록 할게요. 드라이플라워 이런 꽃을 넣어서 장식을 해주셔도 돼요. 긴짝대기 핑크 색깔 스틱도 하나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느낌 있게 여기도 하나 이렇게 살짝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디퓨저 만들기는 끝이 났습니다. 짜잔! 여름철 벌레들 싫으시죠?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서 화장실에도 하나 두고 거실에도 하나 두시면 행복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안녕!